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0번지에 있는 군산 에이본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에이본 호텔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과 불과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정문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정문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량 진입이 되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 타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2015년 4월 15일 날 개관을 하였으며 지금 7년 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은 와인 판매점도 있고 일식당이 있으며 아침 조식을 하는 조식 식당도 있습니다. 지금 객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 키를 꽂았습니다. 이 객실은 슈페리어 더블입니다. 그냥 더블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객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룸에 커튼을 한번 제치고 바깥의 뷰를 쳐다봅니다. 네온 사인의 조명이 화려해 보입니다. 밑에 바로 보이는 조명들은 호텔 주차장과 주변의 모텔들입니다. 욕실을 잠시 쳐다봤고요. 조금 좁아 보입니다만 깔끔합니다. 옷장과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샤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빈티납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깨끗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고 어메니티고 일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약 칫솔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 낸 난방은 투숙객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마스터 전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네요. 이쪽은 호텔의 후면 쪽입니다. 대박입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들은 모텔과 무인텔과 주차장의 라인을 넣어놓은 조명들입니다. 전혀 소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온사인이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객실 내에 차와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잠시 내려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타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밝히는 조명들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무인텔의 모습도 보입니다. 호텔 내부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 CU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은 호텔 근처에 있으며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사실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공항과는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이본 호텔은 인근에 유명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어서 이쪽 정면 부분의 객실들은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용하게 주무시려면 후면 쪽 주차장 쪽에 객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 밴딩 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주류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데스크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프론트데스크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고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닌 비즈니스 리조트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호텔 내에 컨벤션도 있습니다. 객실에 들려서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생수 두 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침에 조식은 1층 식당에서 제공하고 뷔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 시에 예약을 안 하셨다면 추가로 지불하시고 다음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식이 전체적으로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한식 샐러드, 수프, 핫코너까지 아주 무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1인당 22,000원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특별히 와인 셀러가 있습니다. 와인 판매대가 있어서 잠시 들려서 사실 이곳에서 와인 한 병을 구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원액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 에이번 호텔을 찾았습니다. 군산의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과는 불과 1분 거리에 있고 군산공항까지는 30분 거리에 있는 2015년에 개관한 에이번 호텔. 대로변에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뚜벅이 여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편리할 듯 합니다. 터미널과 대로변이라 뷰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기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조식도 가성비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